네, 시즌 2승째를 거두게 됐습니다. 원상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아,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쁘고 다음 경기 더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경기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구종이 좀 잘 들어갔고 네, 좀 마음에 드세요?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투 스트라이크 잡았을 때 윙으로 썼던 커브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뭐 5월 들어서 조금 안 좋았잖아요. 네, 세 경기 맞습니다. 좀 많이 맞았고 네. 오늘 경기는 좀 다른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은데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마운드에 올랐는지 좀 궁금해요. 일단은 제가 선발로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경기들이 정말 많지는 않아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신경 써서 던지자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. 그 원태인 선수에게 체인지업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. 예. 그 체인지업은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지 네. 아니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. 그 체인지업에 대해서. 일단 최준모 코치님이랑 그리고 삼성 원태인 선배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100%는 아닌데 한 80-90%까지는 좀 카운트로 잡을 수 있는 체인지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. 경기에서도 통하고 저도 그걸 느끼고 했으니까 약간 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원태인 선수에게 체인지업을 물어봤잖아요. 네. 또 다른 투수들에게 어떤 구질을 어떤 구종을 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구질들은 없어요? 네, 약간 일단 네. 제가 슬라이더가 약해서 최근에 이제 뭐 슬라이더가 좋은 다른 팀 선배님들 아니 혹은 저희 팀에도 슬라이더 커브는 제가 자신 있고 체인지업도 잘 배웠는데 좀 직구랑 구석이 그래도 멀지 않은 슬라이더가 좀 필요해서 네. 네. 슬라이더를 이제 배우겠다. 조금 더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카운트로 잡기에 만약에 체인지업이 잘 안 된다면 슬라이더로 왜냐면 직구랑 슬라이더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서 좀 카운터 잡기 쉬운 구종을 제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슬라이더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같은 그 신인인 육창명 선수하고 제가 네. 오늘 뭐 경기 중에서도 약간 비교를 한 게 있는데 네. 육창명 선수도 그렇고 이제 원상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로테이션을 처음 도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세요. 어떠세요? 육창명 선수하고. 장난도 진짜 매일 치고 항상 이제 경기 이런 거 같이 옆에 있고 같이 보고 서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잘 얘기하고 서로 잘했을 때 격려도 해주고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이 로테이션 도는 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. 네. 처음 해보는 거고 네. 체력 관리를 뭐 따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? 제가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지금 구속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살도 좀 많이 빠져서 사실 좀 많이 먹고 해야 되는데 네. 많이 먹고 살도 찌워야지 유지가 되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마르고 해서 아무리 이제 1회 땐 좋아도 2회 3회 넘어가면 구속이 점점 줄고 하는 점을 저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좀 변화구 구사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던진 것 같습니다. 구속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. 원태인 선수는 만나보셨어요? 오늘 이번에 삼성 하면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. 사실 저희 그래요? 네. 따로 뭐 SNS를 뭐 주고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? 연락은 제가 그때 두산이랑 던지고 나서 던지기 전인가 나선가 아무튼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태인 형께서 또 장문으로 또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네. 좀 하나하나 던질 때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제 또 첫 경기 때 원태인 형 던지는 걸 저도 봤고 좀 많이 배웠고 해서 좀 잘 써먹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잘 써먹었다는 네. 표현이 진짜 재밌네요. 네. 근데 내려왔는데 이렇게 연락만 하고 얼굴을 안 보러 와서 서운해하는 거 아니에요? 저도 사실 가려고 했는데 네. 사실 저희 지금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지금 네.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네. 좀 저도 눈치를 챙겨야 되고 튀는 행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. SNS로도 그냥 태인 형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뭐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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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연패를 이제 개인 3연패를 끊고 승리했기 때문에 네. 진짜 뭐 본인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자신감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요. 네. 좀 어떠신가요?
전에도 하나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하고 했을 때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약간 소홀해지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. 또 잘 던져서 네. 다음 경기 할 때는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원상현 선수는 그 이제 아마추어 때 네. 어떤 선수가 롤모델이었어요? 어떤 선수 이렇게 보면서 아, 저 투수 참 좋다, 저런 투수 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저 고등학교 때는 키움 안우진 형을 좀 좋아했었습니다. 그래요? 좀 선발 투수인데 이제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강속구 투수인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팀이 이제 위닝 시리즈로 가는데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했고요. 네. 원상현 선수 본인은 이제 선발 투수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뭐 좋은 피칭을 보여주다 보면 또 사람들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. 네. 어떤 모습을 조금 더 팬들께 보여주고 싶나요? 제가 많이 약간 성격도 소심하고 많이 울고 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사실 연패하면서 좀 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하나 한 경기 한 경기 나갈 때마다 잘 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